네, 김종호 기자가 취재해 오셨는데 운전하시죠? 네, 하고 휘발유 있습니다. 차량인가요? 네, 휘발유입니다. 느껴지시겠군요. 네, 저는 LP 차량이라서 잘못 느끼시겠네요. 조금 약간 약합니다만. 그래서 정말 휘발유 가격이 무섭게 오르고 있고요. 그걸 몸소 또 느끼고 있는데 제가 어제 이제 집 주변 주유소 가격을 한번 보니까 최저가가 리터당 1,599원이더라고요. 휘발유 기준으로. 참, 그래서 이런. 1,600원에 1원 모자라는데 네. 그래서 저도 어제 주말인데도 이제 부랴부랴 차를 끌고 해당 주유소에 미리 가서 채워놨군요. 또한 더 오를까봐. 15분 정도 기다려서 기름을 가득 채우고 왔습니다. 요즘 기름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저처럼 서둘러서 이제 주변 최저가 주유소 검색해서 또 주유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러다가 정말 휘발유 가격이 뭐 리터당 2,000원에 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뭐 우려를 넘어서 공포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최근 9주 연속으로 상승을 했고요. 4일 기준으로는 리터당 1,610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거가 이제 지난주보다 리터당 14원이나 뛴 거라고 하고요. 이것이 또 2018년 11월 이후 2년 9개월 만에 처음으로 리터당 1,600원을 돌파한 것이라고 합니다. 올해 1월에만 해도 이제 휘발유 값이 1,450원 수준에 불과했었는데요. 이것이 매월 뛰기 시작을 했고 반년 만에 160원 이상 오른 겁니다. 특히 최근 4주간은 4주 연속으로 전국 휘발유 가격이 전주 대비해서 10원 이상씩 오르면서 상승폭도 점차 키우고 있습니다. 이걸 지역별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서울 휘발유 가격이 뭐 아무래도 가장 비쌌습니다. 리터당 1,691원, 그러니까 거의 1,700원에 가까워졌고요. 전국에서 가장 비쌌습니다. 최저가 지역은 이제 대구였고요. 1,588원 수준이었습니다. 아직 1,600원까지 다다르진 않았는데요. 경유 역시도 뭐 휘발유와 마찬가지로 평균 가격이 지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4일 기준으로 보면 전주 대비 리터당 13원 상승한 1,407원을 기록했습니다. 경유 역시도 서울이 리터당 1,490원까지 치솟았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보시죠. 네. 뭐, 당연히 이렇게 오르는 것은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각 산업별로 이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일 텐데요. 좀 자세한 이유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전망까지도 좀 챙겨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무섭게 뭐 국내 휘발유 값이 오르는 거, 결국에는 당연하게도 이제 최근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국제 유가 때문인데요. 사실 국제 유가는 지난해 코로나 대유행에 따라서 수요가 굉장히 감소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이제 백신 보급이 확대되고 하면서 전 세계 경제 회복 분위기가 워낙 뚜렷해지다 보니까 기름 수요가 늘었고요. 가격도 지속 상승세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달 1일 기준으로 이제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그러니까 WTI 뭐 가격을 보니까요. 배럴당 75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게 전 거래 대비해서 2.4%나 오른 건데요. WTI가 배럴당 75달러 선에 넘어선 것 역시 2018년 10월 이후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올해 1월 48달러에서 출발을 했는데 이게 반년 새 가격이 55%나 폭등을 한 거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주로 수입을 하는 두바이유의 평균 가격 역시도 꾸준히 상승을 거듭해서 최근 73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제 전문가들은 지난해 코로나 확산으로 바닥을 쳤던 국제 유가가 최근 전 세계 경제 회복 속도가 빨라지면서 수요 증가에 따라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경제 지표가 워낙 최근 양호하고요. 또 산유국이 더딘 이제 증상 가능성을 보이고 있고, 미국이 원유 재고가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는 부분, 또 이란 핵 협상도 장기화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여러 상황이 좀 맞물리면서 국제 유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신 접종 확대로 이제 전 세계 여행 제한이 또 완화가 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항공유 수요까지 회복이 될 텐데, 이렇게 되면은 국제 유가 상승이 더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실제 월가에서는 이 같은 이유로 내년까지 적어도 유가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고요. 2014년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100달러 가격까지 복귀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 등락이 이제 우리나라, 그러니까 실제 국내 주유소 판매 가격에 반영되기까지는 이제 뭐 운송 시간 등이 있으니까요. 한 2주에서 3주 정도 걸리거든요. 때문에 현재 지금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국제 유가는 결국에는 소비자가 마주하는 기름값까지 뭐 연결되기까지는 당분간 지속적으로 기름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요. 혹시라도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이상 넘어가게 된다면 이제 우리나라 휘발유 가격도 2,000원대까지 오를 수 있으니까요. 정말 공포감으로 이제 다가오실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네.
자, 뭐 대표적인 정유주라고 볼 수 있는데 SOIL 지난주 장 마감할 때 4% 급등을 했고 오늘도 지금 역시 상승불을 켜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가가 상승세면 당연히 관련 정유사들 흐름이 좀 들썩일 수밖에 없는 건데 투자 전략까지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미국 증시부터 살펴보면 최근 골드만삭스가 이제 미국 최대 정유 기업이죠. 엑손모빌, 그리고 미국 최대 독립 정유사로 꼽히는 마라톤 페트롤리엄 등 이제 정유 업체들에 대해서 줄줄이 투자 매수 의견을 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백신 접종에 힘입어서 원유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반면에 공급이 비탄력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매수해라 이렇게 조언을 한 건데요. 일단 유가 상승은 정유사에 당연히 호재로 좀 작용을 합니다. 유가가 오르면 저유가 때 이제 기업이 비축해놓은 원유 비축분의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큰 이익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석유 제품 가격에서 원유 가격과 뭐 운송비 등을 뺀 정제 마진도 오르기 때문에 실적 개선 효과도 또 뚜렷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정유 기업이 주목을 받는 것처럼 최근 국내에서도 유가 상승에 따라서 뭐 정유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GS 칼텍스의 모회사인 뭐 GS부터 시작을 해서 S오일이나 SK이노베이션 같은 정유주 관련 주가도 최근 줄줄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증권사들이 이들 업체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꾸준히 올려 잡는 추세인데요. 유한타 증권은 최근 S오일에 목표 주가를 기존에 12만 원에 불과했는데 이걸 14만 원까지 상향 조정을 했고요. 왜 그렇게 상향 조정을 했나 살펴보니까 지난해 영업 손실이 1조 원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유가 상승에 따라서 2조 원대의 영업이익을 기대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흑자 전환이 기대된다 해서 목표 주가를 올린 것으로 보이고요. SK증권도 GS 칼텍스의 영업 회복이 GS 주가에 긍정적이라고 보고 목표 주가를 6만 원까지 끌어올렸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경우에도 정유 부분만 떼어놓고 보면 2조 원대 적자였는데 1조 원 흑자로 올해 전환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에 예상해서 이제 목표 주가를 35만 원까지 높였으니까요. 당분간 이런 기업들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